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 신앙인은 믿을 신, 그리고 우러를 앙.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념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믿는 것입니다.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래서 결국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라는 거는요, 나 혼자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 더 많이 붙든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신앙인은 분명해요.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인지는 점검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지, 진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는 마음속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누구만 점검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또 고통과 고난이 올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여기는 그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크든 작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보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조그만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주님을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 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맞는 것인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점검하려면 여러분 한번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들은 사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뜻은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이 막 쳐가지고 배에 어느 정도 견디면 좋죠. 근데 물이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잠기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주무셨던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깨울 생각하지 않고 먼저 파도와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게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팩트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베개에 베고 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죽어갑니다.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잠잠해 줄래가 아니에요.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그리고 우리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요, 폭풍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폭풍 정도 이길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신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작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는가? 가려져 있으면 보려고 하는가? 보이지 않으면 보려고 바둥바둥 하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종교생활을 하기 쉬워요. 강단에 서 있는 저는 더더욱 종교생활을 하기 쉽죠.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듯하게 경건한 것처럼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만남, 뭐 젠틀하고 뭐 촛불 켜놓고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요, 정말 세밀한 음성 듣기 원하고 무릎 꿇고 주님 매달리고 붙들려고 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도록 마음속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변화돼야 합니다. 교회를 다녔던 교인의 생활에서는 주님을 붙드는, 그러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상만 했다면 묵상을 해야 하죠. 명상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요가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명상을 많이 해요.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에서 묵상으로, 종교인이었다면 신앙인으로, 주님 나를 오늘 바꿔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엎드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함께 볼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우리가 학문으로 이기겠습니까? 어떤 기술로 이기겠습니까? 명예로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 어려운 상황이 올 때요, 아 믿음, 이 믿음 이거 시원치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조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채워주시면 웃고 좋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구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까, 하나님은 계신 게 확실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조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환경과는 관계없는 굳건한 믿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장면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첫째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냥 정해진 일이에요. 여러분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모두가 다 저 여러분이 똑같이 죽습니다. 한 100년 뒤에는 여기 계실 분들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건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둘째 죽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문제는 진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걱정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짧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게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값이에요. 어떤 죄든지 그 값을 치르려면 목숨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귀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눈이 오면 더러운 게 덮이듯이 덮어주셨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이미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않을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내 아들이 죽은 그 의로 말미암아 너를 내 품에 품어줄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화국 때 1961년쯤인가요 김진태 작가가 사진을 하나 탁 찍었는데 이 사진이 세계 10대 사진 중에 걸작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고 또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함께 볼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2공화국 때 죄인들에 대한 법정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저 여인은 사형수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법정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한, 재판을 받기 위한, 선고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저 여인, 분명히 죄인인 분명한데 그 죄인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갑자기 그 저 분의 여동생이 엄마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 앞으로 가서 엄마를 붙들었어요. 판사가 이거를 보더니 몇몇 가지 조항으로 말을 더듬고 그리하여 말을 더듬다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보고 엄마를 용서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죄인인 거는 맞지만 판사의 마음속에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슴에 품어주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저 여인이 법정을 나갈 때는 마음속에 뭘 가지겠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를 나간다. 우리의 삶이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결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세상의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위선을 행했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영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 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할례를 받아야 적어도 구원을 받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지, 즉 교회는 빠지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에 적어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임직도 받아야지, 열심히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뒷걸음칠 쳐서 뒷문으로 나갔다 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잖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하는 종교생활로는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생활은 그래서 뭘까요? 여러분, 믿음생활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 붙드는, 아까 그 모습같이 예수님의 다리를 꽉 붙드는 게 믿음생활이에요. 여러분, 고귀한 게 아니고요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할례 받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죄를 조장하시게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죄짓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 베드로 당신과 나, 그리고 갈라디아 모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인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요, 물 세례는 물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쑥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다는 뜻은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줄 때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는 머리 스타일 다시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에 물을 끼얹는 거는 물 속에 넣는 것을 간소화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면서 박수를 치는 게 세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돈의 능력은 잘 알고 있어요. 돈이 능력 있고 권세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잡으려고도 해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잘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예수님 달리셨지만 보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나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끊어진 그물을 손질하면서 한숨을 훅훅 내쉬고 있었어요. 왜?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밤이 새도록 못 잡은 거예요. 이거 깁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해가지고 보다가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고 내가 십수년 동안,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잡아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땡기는데 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입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오라 그래서 배를 아마 가까이 대고 함께 힘을 분산해서 올렸을 거예요. 두 배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찼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인생의 노력을 하다가 안 되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에 가서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할 때 그물을 올렸잖아요. 만선이 됐어요. 그냥 그 즉시 만선이 됐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리니까 만선이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제 회사 차립시다, 통조림 회사 차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주님 악수합시다,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으면 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새록새록 들릴 수 있을까요? 무릎 꿇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딱딱한 그 마루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듣고자 하면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고 사람들이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말씀해주지 않더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열심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특심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세밀하게 듣고자 하는 그 음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릎 꿇으면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욕탕 에코처럼 얘기하셨다면 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 나에게 주시는 절제함, 나에게 주시는 인내,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강력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옆에 사람이 더 좋아합니다.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에게 내가 그게 열매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절제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바로 이 믿음이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이 시간 또한 무릎 꿇기로 다짐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로 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고 정말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한 삶이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무릎 꿇고 주님 얼굴을 온전히 대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